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지역 경제까지 정말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뭐 관광시장은 물론이고 골목 상권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좀 잠잠해져야 할 텐데 좀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 제주가 좋다 식구들은 평소에 이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것들 어떤 게 있어요? 좌 선생님. 네. 저는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배달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 위생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이게 요즘은 이렇게 배달을 가보면 받는 그 고객분들께서도 다 마스크를 하고 와서 이렇게 음식을 또 받곤 하더라고요. 요즘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은정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정말 사실 잘 때도 마스크를 쓰고 방에 공기가 안 좋아서는 아니고요. 제가 혹시나 이제 또 공기가 또 차가워지니까 새벽에 이렇게 또 감기가 걸리거나 좀 면역력이 약해질까 봐 마스크를 정말 24시간은 착용하면서 밥도 먹고 또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좀 심하지 않나. 마스크 끼고 밥 어떻게 먹어요? 턱에 살짝 내리고. 대단하네. 조준 씨는 어떻게 네. 하세요? 저 같은 경우 요즘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 끝나고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끝나고 난 뒤에 집에 또 도착하면은 또 손을 씻습니다. 아주 그래요. 손 씻는 거는 아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도 정말 중요한데 특히 이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30초 동안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구석구석 씻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30초 하면 감이 조금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생일 축하송,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두 번 정도 이렇게 마음으로 부르시면은 30초가 금방 딱 맞다고 하네요. 이거 생각보다 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오래 깨끗하게 씻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손 씻기 물론 중요한데 요즘에 좀 들리는 소식 중에 좀 안 좋은 건 마스크 품귀 현상, 거기다가 매점 매석이라는 정말 불편한 소식까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훈훈한 미담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3일에는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한 익명의 그 독지가가 1만 개의 마스크를 기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는 그 제주 출신 선원께서 그 손 세정제랑 마스크를 구입하라고 그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는 모습이 정말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이번 이 시기 모두가 다 힘들고 걱정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서로 예방 좀 잘하고 또 이렇게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만으로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우리 같이 좀 잘 이겨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제주가 좋다 그런 본격적인 순서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제주도 방역당국에서 밝힌 코로나 전파 감염 D-Day였잖아요.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중국인 관광객 확진을 받은 그 관광객으로부터의 감염은 좀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또 제주도가 밝히기도 했는데, 더 이상의 좀 여파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나저나 지역 경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조금 일찍 장인정 아나운서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장인정 아나운서가 제주 중앙 지하상가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이 지역 상권 어떨까 좀 고민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를 대표하는 지하상가죠. 제주 중앙 지하상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 저녁이라서 평소 같았으면 이곳에 쇼핑하시는 분들, 관광객분들로 북적북적 거렸을 텐데 지금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계신지 지하상가 조합의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당히 사람이 좀 적어요. 평소에 금요일 저녁 불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글쎄 그 평소 금요일 같았으면 꽤 북적일 때거든요. 근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어찌 보면 우리 지하 상가가 생긴 이래 그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손님들이 줄어들었다 예상하시나요? 그 요즘 우리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 종일 상품 하나도 팔지 못해서 예,
집에 간다고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상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곳곳에 손소독제도 있고요. 제가 아까 화장실 가서 봤는데 이런 예방수칙도 이렇게 꼼꼼히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런 방역에도 상당히 노력을 하시나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반드시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대대적이고 주기적으로 그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우리 점주나 직원들 전부 마스크 착용하고 있고 구간별로 손소독제 비치해서 그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참 힘쓰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좀 제주도나 행정당국의 힘도 절실한 때인데 특별히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행정당국에서는 이럴 때 그 긴급 그 자금 대출도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한시적으로 삭감을 해줘서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행정에서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크고 작은 힘들이 모여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좀 지나갈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이곳 중앙 지하상가에는요, 약 400여 개 점포가 이곳에 있는데요. 사실 손님이 많이 없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분들 여느 때와 같이 마스크 착용하시고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제 옆에서 오늘도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상인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이사장님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듣긴 들었지만 손님 요즘 많이 줄었죠. 네. 뭐 요즘에 아주 그냥 직격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도 저희가 겪어봤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내국인까지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뭐 한 90%,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실 많은 제주도민들이 어느 정도 직감은 하고 계셨겠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줄어든 게 실감이 됐나요? 한 며칠 전에 중국 관광객 중국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주도를 이제 다녀오셨다라는 어떤 발표가 나면서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듣기만 해도 속상한데 매일 이렇게 나와서 일도 하고 그러신데 힘도 안 나고 좀 속상하시겠어요. 어떠세요? 네. 뭐 저희 상인들 뭐 마음이야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제 각종 시설물도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도 몇 배로 늘려서 지금 하고 있고 뭐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고객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나오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좀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고 빨리 다시 활기를 되찾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상인분들의 힘이 모여서 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조금은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마스크도 착용하시고요. 곳곳에 비치된 손 세정제도 이용하셔서 깨끗하게 쇼핑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중앙 지하상가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사태가 빨리 좀 종식돼서요. 우리 지하상가도 그렇고 우리 지역경제가 다시 좀 활황을 좀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은정 씨가 준비한 소식이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올해는 이것으로부터도 저희를 끊어내겠습니다. 아, 정말 백해 무익이라고 할 정도로 참 100가지는 했는데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이 담배, 금연과의 전쟁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은정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벌써 한 달이나 훌쩍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올해 새해 계획들 또 다짐하신 대로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오늘 찾아가 볼 이곳은요. 제주 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캠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 올해는 담배를 꼭 끊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오늘 금연캠프를 함께 저도 참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가보시죠. Yeah.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금연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이곳 금연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와, 이곳이 그 몇십 년 된 니코틴 중독도 단번에 아니면 때론 차근차근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그 금연 캠프 진행 장소 맞습니까? 네, 여기가 바로 제주 금연지원센터라고 합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금연 캠프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 넘는 분들이 오셔서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금연이 정말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사실 도내 아니면 국내에서 가장 금연 성공률이 높게 평가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금연 캠프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금연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건데요. 금연 캠프 명성이 자자합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시작으로 1:1 맞춤형 운동, 영양, 심리상담에 이르기까지 풀케어. 게다가 금연치료 전문가들의 24시간 알뜰살뜰 집중케어까지.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와, 시설이 너무 좋네요. 4박 5일 동안 자발적인 숙박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가정집처럼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굳은 결심 안고요. 몸만 오시면 되는 거죠. 책들도 다 약간. 안녕하세요, 선생님. 와, 근데 지금 오늘 입소 날이잖아요. 다들 조금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담배를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좀 말하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한 20년 조금 넘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이요? 네. 와. 20년이면 지금 굉장히 좀 젊어 보이시는데. 젊어지진 않고요. 하여튼 이제 가족들이 알면. 죄인이 아닌데, 죄인죠. 문제가 되죠, 그냥 20년 정도. 네. 가족분께서 이걸 보시면 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시는 거 아닙니까? 전부터 문자가 날라왔었어요. 캠프 참여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무시하다가 한번 참여할까 하다가 또 뺀 적도 있고,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 못 끊으면은 30 넘을 것 같아서 30년 되기 전에 끊는다는 거 정말 지원하게 됐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일단 입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에게 건강 체크를 받고요. 흡연 경력 등을 알아보는 간단한 설문조사도 진행이 됩니다. 수십 년 이어온 담배와의 질긴 인연, 어렵게 찾은 금연 캠프에서 그 위험한 동거를 끝내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연! 금연! 선생님, 새해 제일 많이 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금연이잖아요. 아,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이 금연 캠프에 많이들 참여하시나요? 아무래도 중증 고도 흡연자라 함은 20감년 이상이 되신 분들에 해당하는 대상자고요. 이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발벗고 자기 스스로 연락을 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동 상담 캠페인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마다 금연 캠프를 권할 때 그때 많이 찾으시는 편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또 저희 제작진분 중에서 담배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비교 검사해 볼 수 있을까요? 차이가 좀 많이 날까요? 차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아무래도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에서 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요거는 뭐 어떤 거고 출연을 한다는 거? 일산화탄소 측정이라고요. 담배를 태우면 담배 안에 일산화탄소. 흡연자가 더 좋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현정 씨 이럴 수가 사실. 정말 네. 결과가 궁금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십니다. 축적되어 계신 분이죠. 반전은 없겠죠. 폐를 쥐어 짜낸다는 느낌으로 깊고 길게 불어주세요. 삐 소리 날 때까지 불게요. 비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 수치가 0에서 6ppm인데요. 선생님은 정상 수치 안에 드는 4ppm이에요. 그럼 정말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보통 하루에 한 갑 태우시는 분들은 14에서 16ppm. 아, 그럼 저는 양호한 편이네요. 그러면 요 제작진 오시죠. 누가? 흡연자인 저희 제작진.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30. 입비 소리 뭔가요? 본인도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거 보세요. 30ppm. 아까 14에서 16이라고 하셨는데요. 일산화탄소. 와. 여성 흡연자 제작진도 측정해 봤는데요.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전자담배 태우세요?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담배 안에 일산화탄소 성분이 없어요. 하지만 이 전자담배 또한 연초형 관련 담배인 일반 담배와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일산화탄소는 정상이다라고 해서 전자담배를 폐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금물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거는 어떤 건가요? 어떤 검사인가요? 폐기능 검사라고 해서요. 네. 나의 폐가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계입니다. 숨을 내쉬어주세요. 들이마시고. 짧은데?
내쉴게요. 눈으로 신 제가 폐가 좀 약해요. 폐활량 운동을 해야 돼요. 저 태어날 때부터 나왔나요? 어떤가요, 제 폐활량이? 네. 그렇죠. 폐활량이 나쁘진 않아요, 선생님. 오. 아무래도 등산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오르면서 유지를 해서 자꾸 움직여주니까 숨쉬기 운동을 선생님께서 선생님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는. 같네요. 그래서 폐활량이 나쁘지 않다라고. 등산해야겠어요. 아, 네. 그러면은 수영도 권하시더라고요. 실제 흡연자분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 그 제작진 선생님 빨리 나오시죠. 이제 또 들이마시고 다시 소환된 제작진 보기에도 마시고, 사실 너무 힘들게 내쉴게요. 숨을 쉬시더라고요. 마셨다가 내쉴게요. 결과가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폐활량도 투상권은 지켜줘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분은 무슨 죄예요? 각각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인 저를 비교해봤는데요. 남녀의 차이를 감안하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입소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다시 금연 캠프를 찾았는데요. 이날은 비자숲에서 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가지만 피워도 되겠다 해가지고 층에 오늘날 이 모양인 꼴이에요. 이제라도 금연하실 거니까 괜찮습니다. 숲길을 걸으면서 맑은 공기도 호흡하고요. 금연을 향한 결심도 더 단단히 해봅니다. 담배 연기 대신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싶네요.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비자숲 힐링센터. 이곳에서 금연 참가자들도 다양한 테라피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요. 편백 테라피 기구와 힐링 베드, 침실방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참가자분들 담배 생각 안 나실까요? 지금 금연 캠프 들어오신 지 지금 한 3일 정도 되신 네, 건가요? 이틀 반. 아, 그저께. 그러니까 낮에 들어왔어. 아주 해보시니까 네. 지금 조금 견디실만 하신가요? 어떠신가요? 견디기 쉽다고 말하는 게 좀 힘든 것 같고 피고 싶어서 담배는 아직도. 그렇죠. 예.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금단 증상이죠.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울감과 불안, 두통 등의 심리적인 현상부터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불면증 피로감도 느껴진다고 해요. 굴하지 않고 운동과 심호흡, 건강한 식단, 물을 마시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합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담배 생각으로 괴로운 참가자들. 그래도 여럿이 함께라서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금연 캠프의 힘이죠. 다이어트 캠프도 되겠는데요. 네,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고 또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한다는 게 가장 그냥 힘이 되는 것 같고. 아, 전국에 보고 계실 또 앞으로 금연을 또 목표로 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또 파이팅 네. 한번 외쳐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2020년 금연 파이팅! 이제 그 질긴 인연과도 이별을 고할 때가 됐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독한 당신 담배. 이제 쿨하게 보내주자고요. 어디서요? 금연 캠프에서 2020 담배 굿바이. 야, 이 금연 캠프 정말 좋은데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전문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금연만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힐링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맞게 교육도 1대1 상담도 충분하게 해주시면서 교육도 맞게 진행해 주시고요. 또 전문의 상담이나 스트레스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또 참여해 주시면 걱정 없이 정말 금연 캠프 참여한다고 해서 정말 효과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진짜 받아보시는 데서부터 그 치료가 시작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이 모든 게 무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매력적이죠? 근데 우리 두 분 남자분, 아까 은정 씨는 이제 비흡연자라는 게 알려졌고, 우리 남자분 두 분은 어떻게 흡연자세요? 아, 저는 군대 시절 말년 병장 때, 그때 떡 끊고 한 20년간 지금 입에도 대보지 않고 있는데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결심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담배를 안 하는 비흡연자인데요. 심지어 저는 담배 냄새가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가지고 제 이상형이
담배 안 피는 여자입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 계시네요. 이은정 씨. 아, 네. 어쨌든 다행히 두 분은 이제 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화면 보고 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갈 수 있을까요? 네. 또 올해 상반기 중에 1, 2회차는 끝났지만 2월, 3월에도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센터 지원도 있기 때문에 또 4박 5일이라는 금연 캠프가 좀 길다. 아, 사실 좀 부담도 된다. 일정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꼭 연락 주시면 또 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충분하게 상담과 치료와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또 걱정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자 이은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먹방 좌 선생님과 함께 우리 맛있는 여행 떠나봐야죠. 네, 오늘은 뭐 특별히 어느 식당을 가거나 그렇진 않았고요.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 맛있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배달의 음식을 먹어보고 왔습니다. 배달의 음식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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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초조해 보여요, 정말. 금연 금단 증상. 금식 증상인가요? 금식 증상. 아. 배달 왔어요. 이것도 어울리세요. 당신이 내게 온 순간 저는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는 무수한 배달 음식들. 결국 우리 모두 배달의 괜당이었어. 뭐 사람들이 뭐 보통 이렇게 뭐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뭐 모닝빵을 먹고 커피에다가 뭐 이렇게 즐기시는데 가볍게 순대볶음에다가 아주 가볍게 감자탕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로 커피에다가 모닝빵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냥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탕도 우리 괜당이었어. 감자탕. 감자탕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오가피를 넣어서 국물을 또 내신다고 해요. 아, 아우, 우리 시원해 보여요. 왜 나가? 집에 있으면 이렇게 따뜻하게 금방 만든 것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어우 바로 회장. 저거 냄비에서 이치 당면 타임. 따뜻해질 거고. 아, 그럼 막 국물도 좀 더 진해지고. 면을 야 기가 막히다. 아니 저렇게 지금 저녁 시간이잖아요, 우리. 뭔가 느낌이 그런 것보다 당면이. 식도부터 위장까지 아스팔트를 예쁘게 촥 깔아놓고 융단을 그 다음에 고기랑 순대랑 부드럽게 쏙쏙쏙쏙 들어가라 하는 작품 그리고 뼈 사이 아 부드러운 이 느낌 아우 야 감자탕에 이 뼈를 깨끗이 안 먹는 분들 너무 화나. 대부분 제일 맛있긴 해요, 근데. 야. 이거 빨아 먹는 재미 아니에요? 와우. 발골의 너무 맛있다. 기수네요, 진짜. 곱창 순대볶음도 우리 괜담이었어. 감자탕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순대볶음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런 이유를 알겠어요. 오픈하자마자. 와, 온 집안을 풍기는 이 순대볶음의 그 향긋한 그 향기, 고기의 향과 그 깨순, 그 깻잎, 깻잎의 그 향긋한 향. 일단 순대가 맛있어. 순대가 맛있네. 따로 먹어도 맛있지만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외쳐, 힘밥! 국물을. 끓여주고 흰쌀밥 위에 밥그릇이 좀 작아 보였어요. 이것도 비비면 안 돼. 응? 이런 건 또 비비면 안 돼. 숟가락이 커서 진짜 제가 말했죠? 밥은 입 찢어질 만큼 많이 먹는 거라고요. 오. 근데 정말 맛있어 보여요. 와, 행복하다. 선생님 나오셨어요? 먹방 좌 선생님, 배현 씨. 아침에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돼지고기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배도 조금 채웠겠다. 우리 후배님들 좀 만나볼까나? 얘들아, 99학번 선배님 왔다. 이번에는 제가 좀 약간 좀 추억을 되살려서 학교로 왔어요.
아, 잔디밭에 앉아서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아 그랬던 기억이. 그 우리 후배님들을 좀 막 불렀는데 어 밖에 한 20명 정도 있던데 다 가버렸나? 공부하고 아 공사장으로 생겨가지고 아, 화성군대 그렇지. 아니, 나는 더 푸짐하게 시켜주려고 했더니 애들이 그냥 가버렸네. 아 우리 우리 학생들은 요즘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절대 내가 불편해서 간 건 아니잖아. 아유 진짜 아닙니다. 어 너는 내가 편해서 있는 거지? 어, 네, 절대 네. 불편하지 않지. 정말 편하게 앉아 있는 거 같아요. 너 좀 많이 먹어야겠다. 최대한 편하게 앉아 있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같이 먹여주시네. 어떡해. 맛있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맛있습니다. 어, 그래. 맛있어. 맛있지. 당연히 맛있지. 자, 자 이것도 먹어. 어, 그래, 그래. 아, 많이 먹어. 너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아, 그러면 저 저녁에 뭐 이렇게 한 잔이 호프라도 한 잔 이렇게. 호프요? 어, 뭐 애들 다 데려와. 아니, 편하게, 편하게. 아, 너 절대 안 불편하잖아. 그냥 편하게 와서. 교수님 전화 잠깐. 뭐 전화도 안 오는데 네, 아니, 전, 네. 아니 뭐 아, 내가 총장님한테 전화해줄까? 어? 수업 빼줄게! 아 우리 후배가 떠났습니다. 다른 후배들이 올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저에겐 항상 음식이 있잖아요. 이 아라동 일대에 맛있는 피자집 이쁜 김밥이랑 맛있는 떡볶이를 파는 곳에서 음식을 주문해 봤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듬뿍. 나쁘다. 아, 우리 어릴 적 그 추억이 탁 떠오르는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묵이 너무 좋아. 같이 먹어야지. 만두 속에다가 국물을 잔뜩 넣고 이렇게 먹는 나 이런 게 되게 좋아. 오, 약간 노른자 약간 풀어가지고 약간 맞아, 국물에 맞아. 찍어가지고 노른자 진짜 맛있어요. 김떡은 진리죠. 떡볶이 양념으로 촉촉하게 샤워한 김밥. 떡튀순 좋다. 흔히 맛보던 프랜차이즈 피자가 아닌 제주산 유기농 치즈로 만든 건강 피자. 금방 나온 그 우유 구조한 그 우유의 향이 날 정도로 그 정도는 향이 좋습니다. 풍미가 좋아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호박, 단호박을 이렇게 넣어서 색감도 굉장히 이쁘고 치즈가 굉장히 풍미가 좋아요. 빵 끝까지 바삭합니다. 피자 떡볶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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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밥 떡볶이 너무 사랑해. 제주의 수많은 우리 젊은 대학생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실래요? 마지막 한 끼는 무지개 먹겠어요. 오션뷰 레스토랑이 인기라지만 전 그냥 오션으로 가겠습니다. 학생과 함박스테이크도 우리 괜당이니까요. 배달음식 세 번째 음식은 아, 정말 제가 이렇게 옷을 갖춰 입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제가 한번 배달 온 그 박싱을 열고 지금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나 푸짐하게 구성이 대단합니다. 박스에서 열어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봤어요. 와 너무 이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와 이거에다가 할 수 있게 족발 족발 하나가 그냥 동글동글하니 자 배달 음식이 이 정도입니다. 배달 음식.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겨울바다 앞에서 우아하게 칼질하는 남자. That's me. 숯불에다가 구우셨네. 불에다 구운 거예요 이거는. 분량이 굉장히 납니다. 불맛 들어가 씹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고기의 그 씹는 맛이 굉장히 좋으면서 안에는 부드럽게 이렇게 먹다가. 이걸 먹어야 돼. 또 한 입에 잡고. 저는 이것만 먹어도 지금 굉장히 지금 감동을 먹고 이런 게 다 있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 이게 메인이에요. 야, 이름 슈바인 학센 특징 촉촉하고 바삭한 독일식 족발. 이제 시식 브리핑 이어집니다. 오. 그 전에 칼집 난 부분을 공략해서 살 분리. 오. 다 와서 세팅을 딱 할 수 있게. 야. 대단하다. 굉장히 촉촉해. 오, 바로 한 번에. 야, 여발림. 쯔용. 이것도 그냥 놔둘 수 없지. 저런 부분이 맛있잖아요, 사실. 족발도 그렇고, 저거 학생도 그렇고. 족발은 배신 안 해. 맛있게 구워 참내는 싹.
식감은 업! 와, 여보세요. 이 학생은 이 껍데기를 먹는 거죠. 이 바삭바삭한 이 껍질, 콜라겐을 이렇게 튀겨놓은 거. 맛이 없으면 반칙. 홀그레인 머스타드 이런 걸 듬뿍 발라서 겨자에다가 머스타드 살짝 해가지고. 야. 바삭바삭바삭. 이 학생이야말로 진정한 겉바속촉이지. 금방 껍데기를 바삭바삭하게 먹고 이 안에 있는 고기를 야들야들 지금 기름이 지금 자르르 흐르는 거 보이죠? 볶음밥에 함박스테이크에 소세지에 알감자에 이런 독일식 학생 족발 한 덩어리를 3만 원대에 이렇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크으, 엄청나다. 엄청나. 정말 맛있는 음식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배달 음식에는 한계가 없다. 배달에 괜당을 꿰뚫어 버렸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혜진아, 하나, 둘, 셋. 복귀 영상이죠. 한계 없는 좌 선생. I'll be back. 대학생 때 좌 선생님 모습. 패션 스타일. 야, 정말 뭐 배달 음식에 한계가 없습니다. 예, 진짜 우리나라 배달 음식 정말 전 세계 최고인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오늘 진짜 와, 배달 음식 다시 봤고요. 그나저나 우리 좌 선생님은 일단 아침 식사를 가볍게 감자국, 감자탕과 곱창 순대인가요? 그걸로 시작하셨네요. 네.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MBC의 대표 미인이신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 분께서 우리 그 장소 협찬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말했습니다. 장인정 아나운서. 그 집에서 먹는 감자탕, 순대볶음. 그 집이 원래 유명한 곳인데 줄 서지 않고도 그렇게 그막 주문해서 따뜻하게 당면도 따로 오더라고요. 굉장히 섬세하게 잘 포장이 잘돼 있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 줄 하면은 그 원래 식당에서 가면은 줄 많이 서는데 줄을 안 서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식당에서 줄을 기다리지 않았지만 우리 자 선생님 후배들을 많이 기다리셨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아, 우리 후배들 내가 고퀄리티의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푸짐히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본인이 절대 불편해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좀 많이 배가 부른 모양이에요. 다음에 내가 푸짐하게 또 가지고 갈게. 기다려. 약속. 네, 조금 이제 맛있는 맛집을 소개시켜 주시고 현금으로. 네네. 아, 현금으로. 네, 굉장히 재주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 일단 또 오늘의 포인트는 또 오션뷰 맛집이 아니라 오션. 네. 맛집이 아니겠습니까? 아. 또 족발에 또 평소에 워낙 조예가 깊으신 좌 선생님이시잖아요. 저는 정말 그 마지막 그 메뉴를 먹으면서 놀랐던 건 정말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 비주얼에 굉장히 많이 먹을 게 굉장히 많고 고퀄리티였어요. 굉장히 맛도 훌륭하고 그거 하나 어디 이제 여자친구 집이나 친구 집이나 파티하는 집에 하나 딱 들고 가면 와, 그거 하나로 맥주 한 박스 먹지. 굿이었어요. 야, 진짜 오늘 배달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퀄리티가 높은, 정말 클래스가 높은 그런 맞아요. 음식들 만나봤는데 외출하거나 혹은 외식이 조금 부담스럽다 할 때 이 배달 음식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자, 이번에는요,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요, 최근에 입학한 초등학생들 한 65%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직종에 종사하게 될 거라고 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던데요. 그럼 우리 이런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까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중에 요즘에 하나 빠지지 않는 게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코딩 과연 무엇이고 제주에서의 코딩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핸드폰을 흔들면은 개짖는 소리가 나요. 코딩은 자신의 생각을 컴퓨터에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코딩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전공자들이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코딩하면 막연하게 어렵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고 편리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기술 코딩을 소개합니다. 버튼 하나로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외부 환경 자동 감지로 집안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정해진 시간에 물을 주는 스마트 농업까지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바꿔준 이 모든 것이 바로 코딩 작업이 만들어준 결과인데요. 미래의 주인공,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코딩 수업이 한창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코딩 교실이라고 해서 코딩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메이킹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스마트 가로등 만들기. 어둡기의 정도에 따라서 LED 등의 밝기가 자동 조절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두워 지면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숫자로 어느 정도의 값이 되면 무조건 켜지고 LED를 한번 빛센서 값에 의해서 한번 조정. 0과 1밖에 모르는 컴퓨터. 그러니까 0과 1을 조합한 컴퓨터의 언어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빛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데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죠. 안 된대요. 보통 핸드폰을 실험을 해보면 돼요. 빛센서에다가 빛을 더 내가 넣어줬어. 그럼 빛, LED 등불 더 커. 진해진 거 알겠어, 이거? 코딩 교육으로 아이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걸 함으로써 대단한 건 아니지만요. 내가 하나를 뭔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만들어냈을 때 받는 그 성취감.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여기 장치로 옮겨서 이제 실제로 이거 작동해 볼 때 재밌었어요. 가로등 그거는 이게 굉장히 얇잖아요. 이 안에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가고 싶어요. 코딩은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 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서귀포 소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코딩 캠프도 열렸는데요. 대학생 멘토와의 코딩 교육. 이어 제주 사회의 문제를 코딩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보는 기회랍니다. 미래 사회에 관련된 코딩 교육을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단순한 코딩 교육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차가 없을 때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는 걸 만들어보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더 좋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어요. 조별로 뭐 아이디어를 구상 분석해서 만드는 과정까지 모든 걸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이 팀별로 완전 작품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전 신청을 한 학생들인 만큼 코딩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코딩 관련 전공인 대학생 멘토와 함께 조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요즘은 코딩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두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양한 문제 해결 앱을 만들어 볼 텐데요. 좋은 아이디어는 실제 서비스로 개발될 수도 있답니다. 화면을 눌러서 시작하면 이렇게 앱이 설치가 되는데 이 리스트들 중에서 하나 가게를 하나를 고르면 그 가게의 주소가 이렇게 뜨는데 이게 주소고 이게 시장 정보예요. 그리고 이게 리뷰, 다른 사람들이 쓴 리뷰거든요. 학생들이 단순한 코딩을 넘어서 제주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코딩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향후 몇몇 프로그램들은 그 제주로 온 코딩 강사들과 수상한 학생들이 함께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캠프장 밖으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네요. 앱은 만들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에이버스 왼쪽에 일회용품 사용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러고서 실제로 인터뷰할 수 있으면 인터뷰도 좀 해보려고. 아하,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해결점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앱을 만들기 위한 기본 조사를 하러 나왔네요. 혹시 이 카페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테이크아웃 컵의 양 혹시 대충 알 수 있을까요? 반반 정도. 이제 이거를 다회용 컵으로 바꿔서 이제 계속 쓸 수 있게 사실 바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앱을 사용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걸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의 정보를 알고 자신들의 생각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40%는 테이크아웃을 한대. 그리고 기대는 되고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그 보증금 제도를 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쿨. 괜찮지. 네. 이제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본격적인 코딩 작업을 하는 친구들.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다 개개인마다 다른 스크린 화면을 이제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로그인 창에서 아까 회원가입한 정보를 인식해가지고 그거를 확인해서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 이런 문구를 뜨게 코딩을 한 겁니다. 좀 코딩을 이번 계기에 처음 해봤는데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코딩을 처음 접했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즐겁게 만들었다는 학생들.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만큼 발표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사실 코딩 같은 거는 잘 못해서 좀 민폐가 되거나 잘 못하진 않을까 약간 걱정 같은 걸 했었는데 그래도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고 멘토쌤도 잘 이끌어주셔서 앱 좋은 앱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앱을 만들고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내 친구들이 정말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이 캠프가 다른 친구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컴퓨터. 그 컴퓨터와 사람의 소통을 도와주는 코딩. 때문에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은 우리에게 코딩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행할 수 있는 코딩에 지금 도전해보세요. 네, 사실 저도요 코딩 하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그런 전공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 넘어서 이렇게 정말 아이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코딩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야말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코딩을 배우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뭘 만들까?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만들게 되는 그러면서 사고력을 키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봐도 코딩 교육이 요즘 말하는 착용력 교육, 논리를 키우는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코딩 교육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꼭 배워야 될 그런 교육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천편일률적인 교육보다 이렇게 생각을 확장하는 교육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정협 씨가 준비하셨죠? 주말엔 순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제주 청년 작가 이가희 작가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녀의 작가 노트와 함께 제주의 다양한 전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마음 사전이라는 책에서 마음이란 현실 그 이상의 깊은 현실과 만나게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쯤 와 있으며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오종협이 만난 사람에서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가희 작가를 만나봅니다. 청년 작가가 펼쳐 보인 화폭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해녀. 해녀를 그려온 그녀의 작가 노트를 들여다봅니다. 이가희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또 뵙게 되네요. 예. 이번에 우리들의 천국 이어도 예. 전시를 가지게 됐는데 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주에서 살고 있고 주 작업이 해녀이다 보니까 해녀와 이어도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어도는 제주 도민들의 이상향으로 그 과거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사람들에게 꿈꾸어지는 그런
그런 전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전시 주제로 잡았고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만의 그런 이어도를 상상해 봤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신만의 낙원을 꿈꾸며 삶을 유영하는 해녀들. 작가는 이들의 삶의 깊이를 담아내는데요. 그녀는 왜 제주 해녀를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2013년도 제가 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인데 그때 처음 이 해녀를 주제로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료를 구해야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제주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해녀분들께 다가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주변 지인을 통해서 해녀분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살아온 이야기들 듣기도 했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처음 이렇게 해녀 작업을 잘 시작하게 되었어요. 해녀를 그릴 때면 작가는 다짐했습니다.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림을 그리겠다고요. 청년 작가 이가희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전시가 그동안 제가 구상하고 스케치했던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옮긴 건데 앞으로도 이어도 스토리를 더 다양하게 풀어내고 싶고요. 그리고 해녀 작업은 제가 나중에 붓을 놓을 때까지 정말 연구를 잘 해서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묻어나오는 작품으로 화폭을 채워나가는 이가희 작가를 응원합니다. 찬바람이 깊숙이 파고들어도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얼리지 못하겠지요. 아름다운 풍경으로 온기를 전하는 제주 풍경 사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전시 취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 최근에 그 성인시돌 목장 안에 그 호스트 병동 암말기 환자를 위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이제 최근에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이제 사진전을 개최하게 됐죠. 판매된 작품 수익금 전액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웃들에게 기부된다고 하는데요. 김경광 작가 역시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3-4년 동안에 제가 제주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풍경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 풍경들이 정말 가슴 깊이 감동을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진들을 저는 주변 분들한테 많이 공유를 하고 싶었었는데 마침 이번에 제 사진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저 또한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이번 전시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맥그린치 신부님이 제주에서 기적을 만들었듯 또 다른 기적을 꿈꾸며 시작한 전시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제주를 한 장으로 그려야 한다면 무엇을 그리시겠나요? 여기 다섯 명의 작가가 그린 제주가 있습니다. 이번 색다른 풍경전은요. 우리 제주에서 제주 출신도 그렇고 또 입주해서 들어와서 작업하는 제주 작가 포함해서 여기서 열심히 하는 그런 작가들 창작 지원해서 사실은 저희가 기획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풍경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 작가들은 제주 풍경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것이 궁금해가지고 이번 기획전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작가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된 제주를 보고 있으면 유독 눈길을 끄는 풍경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가들의 서정에 그려낸 제주를 만나보세요. He's Marshal Jojo. You're a top man. Prepare to leave the house. 나치를 동경하던 조조는 꿈에 그리던 나치 소년단에 입단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다른 세계. Of course you can. 겁쟁이 토끼가 된 조조를 위로하는 건 마음속 친구 히틀러뿐입니다. Growing up too fast. 10-year-old shouldn't be celebrating war and talking politics. Hitler.
I wish more of our young boys had your blind fanaticism. 우리의 순수 소년 조조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집에 숨어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는데요. Jeez, that was intense. What am I going to do? 바로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 심지어 솔 달리는 괴물인 줄 알았던 유대인. You're not a Nazi, Jojo. You're a 10-year-old kid who likes dressing up in a funny uniform and wants to be part of a club. 조조는 엘사와 함께하며 현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순수한 조조의 눈으로 바라본 전쟁의 참상. 영화 조조 래빗입니다. 네, 오늘 우리 제주 해녀를 그림에 담는 이강희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이 해녀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의 무게를 그림에 담아낸다는 거 사실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해녀 초상화는 그림 위에 물감을 칠하고 그 위에 사포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완성되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보면서 저는 이오도에 대해서 화면으로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오늘. 근데 환상의 섬, 또 낙원의 섬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인생을 살면서 또 생활하면서 때로는 좀 기대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이오도에 조금 소망을 가지고 이오도에 가면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꿈에서라도 나올 수 있을까요 이오도가? 은정 씨 그러면은 꿈 꾸지 마시고 전시에 가보는 거 어떨까요? 예, 우리 전시 우리들의 천국 이오도에서는 이제 그 제주 해녀를 잘 그려주고 그 작가와 함께 공감하면서 그 하나의 해녀를 공감하고 이오도를 같이 느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꿈에서 만나지 말고요. 전시가 있다고 하니까 직접 전시를 찾아보면 되겠어요. 우리들의 천국이어도 있대요. 전시가 있대요. 굳이 꿈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오정엽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말 제주 날씨 알아볼까요? 네,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은 4에서 6도, 최고기온은 8에서 11도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밤부터 아침 사이에 산간도로에는 결빙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3에서 5도, 최고기온 8에서 11도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항해하시는 선박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혹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혹은 뭐 TV 뉴스를 통해서 온통 전해지는 소식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들인 것 같아요. 너무나 뭐 걱정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도 혹시 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오히려 감염이 좀 덜 되고 또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좀 적게 혹은 좀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뉴스들 저도 봤는데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면역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면역력이 가장 중요해요. 네. 건강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도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잠,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면이 면역력 향상의 최고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수시로 환기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전문가 의료진 분들에 의하면 좀 습도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 말고요. 체온에 맞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 그 온도에 맞춰서 물을 배가 부르다 싶을 정도로 좀 충분하게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조 선생님 깜짝 놀라겠는데 물로 배를 채우라고? 근데 정말 그만큼 이 진짜 아까 은정 씨가 말한 것처럼 배가 부르다 싶을 정도로 물을 좀 많이 드시면 좋다고요. 아무래도 호흡기 기관지들은 촉촉한 게 바이러스들이 잘 침투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집안 가습도 잘 하시면 좋겠고 물도 많이 드시고 잠이 보약이잖아요. 아까 잠에 대한 강조도 해드렸는데 충분한 수면 그리고 충분한 휴식 취하셔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면 이 바이러스쯤은 우리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평소에 꼭 이 뭐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요. 평소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수칙들이니까요. 이런 기본 수칙들 잘 지키셔서 우리 이 시기 건강하게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